지금 당장 로블록스 이거 확인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정 영구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로블록스에서 게임 만드는 친구들이나 마이플레이스 꾸미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써본 친구들은 집중하세요. 지금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로블록스의 도구상자 기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혹시 별 생각 없이 도구상자에 꾸미기용 물체를 배치해놓고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은 반드시 주의해주세요. 이게 도구상자 수 물체들이 그냥 빈 물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체들도 꽤 있고, 그리고 그 안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내가 지금 예시로 네모난 물체 하나 설치해보도록 할게요. 이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네모난 물체로 보이지만 안에 보면은 겉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내가 진짜 놀란 게 이 도구상자가 로블록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인데도 전혀 검열이 되지 않고 조금만 검색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.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를 보면은 도구상자를 썼다가 엄하게 정지당했다는 유저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로블록스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해외에서는 몇몇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게임 만들 때 이런 위험한 물체를 넣었나 안 넣었나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잘못한 거는 검열하지 않은 로블록스지만 실제로 게임에 이런 물체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정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.